네,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유성치의 호불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식 따거 유성치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 대부분 체감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부동산을 투자하든 제가 볼 때는 주식을 투자하든 원자재를 투자하든 현금보다는 실물에 투자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예.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업종 자체가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되게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런 성장주들이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할인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경기 민감 섹터나 인플레이션 관련한 원자재 쪽이라든지 금융주 쪽이라든지 일본 뭐 조선 해운 이런 쪽만 움직이다 보니까요. 예. 시장이 상당히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극심한 어떤 양극화 현상. 양극화. 예. 그래서 아마 체감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구간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예. 그럼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 2023년도까지 지금 같은 구간이 계속될 거냐. 예.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프리미엄 할인은 지속되면서 계속 빠지고 또 가치주들이 가면 계속 오를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가치주들이 성장주만큼은 올랐다고 보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네. 조금은 더 제가 볼 때 이런 차별화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다시 저는 그런 성장주 섹터 쪽도 다시 움직일 거라 봅니다. 이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고 여러 그 지표, 미국의 지표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예.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금리 인상 자체는. 금리 인상하는 순간에 경제는 또 나락으로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표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예.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조정이 이제 마무리된다면 예. 시장 자체가 다시 성장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니까 가치주 쪽에 좀 배팅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잘 빠져나오는 구간을 잘 보시고 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주를 지금 약간 마이너스가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살짝 한눈 팔고 와도 돼요? 다른 수익 낼 수 있는 일부는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외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많이 물려 있는데 이걸 다 팔고 이쪽으로 간다는 건 좀 위험해 보이고요. 예. 일정 부분 한 20, 30% 정도는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7, 80% 정도 가져가세요. 아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회복 구간이 올 거라 보고요. 유동성의 힘 자체가 다시 소외받는 업종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을 아주 싹 긁어주셨습니다. 자, 유성채의 호불호. 그럼 이제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될 텐데 전화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여주시죠. 역시나 저희가 이제 성장주 얘기를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는 159,6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가는 13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건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 씨의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호. 호. 네. 어떤 부분이 호일까요? 뭐 셀트리온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합병 문제 하고 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그 매출 구조의 조금 문제점들,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 자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 모멘텀을 볼 때는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네,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제가 호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네,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현 시점에서 이 추경 매도는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현 구간에서는 바운딩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런 특히 바이오는 그죠? 실적 프리미엄 그러니까 성장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은 받는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 같이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계속 금리 인상한다 한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기업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들에게 기회가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 거라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자금이
지금 현재 가상화폐 쪽하고 이런 가치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 자금이 다시 성장주로 백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충분히 만회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볼 때는 매도 타이밍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5만 9,600원이면 그 정도 가격, 한 15만 원, 16만 원대는 충분히 바운딩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비중 축소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고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제약주들이나 실체가 있는 그런 다른 제약주들, 성장주들. 아, 네. 뭐 대부분의 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쪽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가 오고 또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 다중 바닥을 좀 만들면서 다지는 구간, 다지고 나서 재차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SKC가 나왔네요. 아, 역시나 이제 뭐 반도체나 네네. 이런 쪽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전화 받은 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대부분 이제 바이오나 네,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네네.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2만 5천 원, 현재가가 12만 9천 원, 그리고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신데 네. 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죠. 유성채 호불호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호. 호. 네. 역시 반도체 찐사랑. 네. SKC는 네, 반도체도 일부는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SKC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야 화학으로 하는 회사고요. 화학적 사업부가 있고 필름도 조금 하고 있고 반도체도 조금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동박 회사를 인수를 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지금 정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SKC는 제가 옛날부터 되게 저평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응축된 그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12만 5천 원이죠. 12만 5천 원에 10% 정도면 지금 가격대 정도의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예. 가져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주라 그러니까 화학 섹터 쪽 업황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회복 수혜주고 그럼 그쪽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요. 그리고 SKC는 동박 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동박 쪽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예. 지금 공장 증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공장 증설에 대한 그 수혜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쌍봉 형태를 만들고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 더 고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한 12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여요. 예.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한 15만 원 이상 보시고 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C는 뭐 말씀하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사업도 확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석유화학 쪽에서도 같이 묶여서 또 뉴스가 네네. 나와요. 그럼 뭘로 봐야 되는 거? 어떤 호재를 입어서 쭉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반도체 사업 그 확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예.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동박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동박 쪽에 공격적으로 지금 정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도 수혜가 되겠지만 2차 전지 동박 쪽에서의 매출 증가폭이 훨씬 더 클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차 전지주와 약간 맞물려서 가는데 예. 다른 2차 전지주보다 좀 덜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화학 쪽, 그죠? 이런 쪽이 어찌 보면 좀 경기 회복 수혜주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전장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니까요.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 반등 시에는 직전 고점 앞 15만 원 전후 정도를 예.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C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 궁금해집니다.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보여주시죠. 시젠 역시나 이제 제약 바이오, 네네. 뭐 2차 전지, 반도체 등등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매수가는 107,100원, 그리고 현재가가 82,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비중은 8% 정도 들고 계신데 일단은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한번 들어보죠. 네. 불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호. 호. 네. 어떤 부분에서 홀까요? 이건 예. 예상 외인 것 같은데. 시제는 제가 바이오는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투자했던 기업이 시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골리락 해가지고, 골리락 해서 지금은 뭐,
8만 2천 원이지만 원래는 16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3만 원대에서 샀던 기업이에요. 와. 그러니까 1만 5천 원에 산 기업이죠. 예. 지금 이제 주가로 따지면 그랬던 기업인데 그때 샀던 이유는 뭐냐면 예. 그때도 퍼가 100이 넘었었어요. 와, 네, 그런데도 때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추천됐던 이유는 이 기업의 특허, 글로벌 특허로 무장돼 있던 기업이고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넘기면 이런 기업들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조금 먹고 그때 매도를 했었어요. 못 견디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 진단기기 시장이 막 폭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이 특허 자체로 무장돼 있는 기업이라서 거의 뭐 공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그냥 급등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글로벌 진단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 예상 퍼 자체가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사태 지나가면 어떡할 거냐.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지금처럼 진단 기기 쪽의 매출이 계속 급증할 수 있겠냐. 예. 예, 그런 맥락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제가 볼 때 올해까지는 아직도 여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됐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 번 걸로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인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진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실적 자체 아직도 좋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번 돈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M&A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기다려주시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10만 7천 원대인데요. 예. 그 라인 정도가 딱 저항대 같아요. 아. 예, 봉우리가 있는 자리. 예. 그래서 그 자리 정도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10만 원 전후까지는. 그럼 그 네.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제 성장사로 볼 때 시제는 지금 현재 성장주고 예. 그죠?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진정될 거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모멘텀은 없어요. 모멘텀은 싸긴 싸지만 모멘텀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전후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특허 관련해 가지고 뭔가 터져 주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네네네. 지금 모멘텀은 조금 끝났다. 이건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주린이 같은 경우는 시젠 이러면은 역시나 진단기기 네. 키트 대장. 네. 그리고 그냥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종목 뭐 이런 식으로만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특허 관련해서도 굉장히 무장을 많이 했다. 그리고 네. 그런 쪽으로도 독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독점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까지 반등을 하면 그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처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채팅창이 시제는 제 가치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희 님께서 시제는 제 가치를 찾아갈 예정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제 가치를 찾아갈 예정이라는 게 더 올라간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더 떨어진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대부분 글로벌 진단 기기 업체들의 퍼가 예상 퍼가 올해 내년 정도 기준을 보면요. 최소 한 25배에서 한 3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시젠이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본다면 10배에서 한 11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실적으로만 또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모멘텀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실적 다 좋게 발표돼도 자꾸 빠지는 이유가 예. 시장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젠도 지금은 성격이 안 맞아서 저렇게 누르고 있는 건데요. 시장 성격이 다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만회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 알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댓글에 소화곰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유성치 매니저님, 다 호주는 것 같은데요. 라고 네. 의견을 좀 달아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다 호주는 건 아니죠? 또 좋은 거는 호주시고 근데 호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SK시나 이런 기업은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 펀더멘탈이 좋아서 호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시젠하우스의 드론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프로를 들여서 그러니까 프로하고 뭐 반등시에 비중축소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예. 갑자기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추이나 패턴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 구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등 줄 때 신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물려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알겠습니다. 차례가 올 때 비중을 줄여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제나니까 어떤 분이 시제 눈물을 거둬 뭐 이렇게 또 드립도 쳐주시네요. 금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신났어요 지금. 슬픈 연약식으로 드립까지 또 쳐주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저희가 종목을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주시죠. 대주전자재료입니다. 48,3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 45,950원 수익률 구간입니다. 아, 7% 비중을 들고 계신데 요거는 왠지 호우 주실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재료 자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아우 역시나 네.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실까요? 네네 아, 이 기업은 그 이제 도전체하고요 형광체하고요 그리고 또 그 실권 산화물 이 세 개가 이제 주요 이제 매출인데요. 지금 이제 도전체 위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권 산화물 쪽 아마 매출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 매출이 늘어나면 지금의 고평가 국면이 해소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 고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향후에 꾸준하게 매년 실적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호호 드리고 싶고요. 단기 대응하신다면 저는 한 5만 원 정도로 짧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기 대응은 한 5만 5천 원 이상, 한 6만 사이까지 보시고 좀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호를 주셨고 단기적으로는 5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그 이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볼까요? 보여주시죠. 세방입니다. 매수가 14,850원, 그리고 현재가는 14,650원.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30% 정도 들고 계신데, 요것도 어떤 의견 가져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호. 호. 오늘은 호호호 아저씨네요. 호호호 아저씨. 예, 어떤 의견인가요? 이제 세방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창고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되게 요새 해운업황이 되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 물동량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 성격이 딱 맞는 기업이에요. 근데 대장주는 아니고 이제 다른 업종 같은 업종이나 다른 업종 유사 업종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대비해서 힘이 좀 약한 편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이 인플레가 우려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운수업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좀 들고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시고 단지 힘이 좀 약해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 진폭이나 움직임이나 실적의 그런 개선폭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에 또 매물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6,000원 정도 때가 매물이 두텁거든요. 그 정도로 바운딩 들어올 때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좀 챙기시고 종목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방에서 호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유성치 매니저님 불호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주시죠.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 15,550원, 현재가는 12,300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비중이 50%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지 궁금하신데 일단 유성치 매니저님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호. 호. 두산중공업 좋은 네. 종목인데 비중이 너무 많은 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손실 구간이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성격이 일단 맞는 것 같고 제가 되게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다 호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책 피해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성격에는 다시 맞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예. 내년도에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대선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전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온전 가동하자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여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내년에 대선을 한번 전망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이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장기 호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지금의 이런 규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좀 한계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 지금 관련해서 아마 이런
잡업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요. 예. 이런 이제 두산 중공업이나 기계 업종이나 이런 쪽은 아마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조정 받다가 또 움직이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실 거면 내년까지 보시고 단기로 하신다면 한 14,000원 전후로 보시고 14,000원 앞에 매물대에서 전후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네. 쭉 보니까 뭐 한 몇 개월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이상 들고 네네. 계셨던 것 같은데 단기로는 이제 15,000원, 14,000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호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록인 것 같아요. 다 호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예. 아직은 조정으로 봐요. 아직은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보지는 않고 예. 이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느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의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예. 계속 아마 지표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건데요. 아마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업종군이나 섹터 쪽은 종목들은 만회될 수 있는 구간이 향후에 분명히 올 거니까요. 그때 손실을 좀 줄이시고 그때 시장 성격에 맞는 그런 종목군들로 다시 또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다음 주 증시는 좀 그래도 지수 자체는 괜찮을까요? 지수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 양심상 네. 네, 그 다음 주 전망을 안 할게요. 아, 양심상 그러니까 다음 기본적으로는 주... 어떻게 예. 생각하냐면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2022년 말이나 2023년도에 하잖아요. 예. 그 전에 추세가 반전되지는 않을 거다. 급락으로 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완전 망가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시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나 실적 장세로 이어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가 괜찮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고전하더라도 기다리시면 충분히 만회되는 구간이 올 거고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유성치 매니저님이